자, 그럼 행운자님, 세 번째로 우리가 제일 고민인 거, 리시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시브가 제일 문제죠, 뭐. 그죠? 자, 제가 일단은 서브를 넣을 텐데, 한번 받아볼까요? 네. 네. 자, 다시. 리시브가 정말 안 되시네요. 다시. 자. 자, 요 서브는 무슨 서브일까요? 커트. 커트. 그죠? 네. 자, 다시. 아, 이건 좀 다르죠? 네, 얘는, 네. 얘는 좀 달라요. 네. 헤드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요런 걸 이제 우리가 너클이라 부르죠. 아. 너클 알고 있죠? 들어서. 아, 들어서 봤어요? 좋아요. 자, 다시. 우와. 휘어서 오죠. 요런 서브가 받기 어렵죠? 네. 보통 어떤 서브를 좀 싫어하세요? 요렇게. 돌아오는 아 이렇게 지금 금방 거 네네 그런 거 돌아서 이렇게 빠지는 네. 것들 자 이런 서브는 이제 우리가 회전 서브라고 불러요 회전 서브 자 이렇게 오우야 많이 빠져나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일단은 서브를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이전 편에도 리시브를 좀 얘기한 게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커트 서브 두 번째로 너클 서브 세 번째로 회전 서브 이렇게 세 가지 구질로 일단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서브 한번 받아볼까요? 자. 자, 자, 이 서브 무슨 서브일까요? 회전? 이 서브,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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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회전 서브는 아까 넣었던 게 회전 서브고요. 네. 자, 한번 제가 손으로 한번 서브를 넣어볼게요. 손으로. 자, 갑니다. 자, 이 서브는 뭐 써볼까요? 돌긴 돌았잖아요. 회전. 이것도 회전. 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공이 휘면 네. 회전 서브다 네.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자 근데 보세요 공이 휘어가더라도 공이 한 다섯 바퀴 정도만 옆으로 휘잖아요 네. 옆으로 돌잖아요 네. 그럼 공이 휘어서 가요 아... 근데 실질적으로 회전 서브가 들어가거나 커트 서브가 들어가려면 네. 자 보세요 자 요거 자 요 소리 들리세요? 네. 자 요렇게 진짜로 회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손으로 넣었잖아요. 네. 손으로 서브를 넣었어요. 요거는 회전이 일어날 수가 없죠. 회전이 생기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너클 서브라고 보는 거죠. 네. 자, 그 서브가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라켓으로도 넣을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자, 좀 돌았죠, 공이. 네. 돌긴 돌았는데 회전력이 강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 진짜 회전 서브를 한번 받아볼까요? 자, 진짜 회전 서브. 자, 들어올 생각을 안 하죠. 네. 그죠? 이제 공이 푹 떠버리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브가 돌긴 도는데 회전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회전이 있고. 회전이 있고 없고를 판단을 해야지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어떻게 하면 회전이 있고 어떻게 하면 회전이 없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켓? 라켓? 라켓을 봅니까? 라켓을? 자, 제가 이제 핀봉 닥터가 얘기를 하면 본인이 네. 서브를 못 넣으면 네. 그 서브가 뭔지 몰라요. 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커트 서브를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이 커트 서브인지가 보여요. 아. 내가 이 휘면서 너클을 넣을 수 있으면 네. 이게 너클이라는 게 보여요. 어. 자, 그러면 저 혜영 원장님 서브가 있죠? 네. 네. 자, 서브 한번 넣어볼까요? 네. 자, 제가 이쪽에서 한번 받아볼게요. 네. 자, 서브 한번 넣어보세요. 자, 이 서브는 무슨 서브입니까? 커트라고 아 커트예요 자 커트. 다시 한번 커트 한번 넣어보세요 커트 한번 자 커트 아 오 이거 커트 조금 먹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커트 자 커트를 넣는데 네. 제가 쇼트를 했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공이 넘어가요 네. 아 요거는 이제 회전수가 좀 적다는 소리죠 아 그럼 자 지금 이 서브가 무슨 서브일까요? 너클 서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아마추어 동호인 분들 전부가 서브를 넣는다고 넣는데 요 회전 바퀴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좀 돌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거 뭐 자주 보지 못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느낌으로 갔을 때는 커트나 회전 서브가 되는 거고 휘어서 온다 그래도 나머지 건 너클 서브예요. 그럼 너클 서브는 리시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세워서? 세워서 커트. 세워서 커트. 네, 세워서 커트 좋아요. 자, 세워서 커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죠. 세워서 커트. 이제 드론은 오죠? 네. 그죠? 자. 자, 세워서 커트. 오우. 자, 요게 회전 서브입니다. 아.
여기 해서 공공이 안 맞죠. 그죠? 어, 다시 한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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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다시 한번. 자. 자. 자, 요게 회전 서브입니다. 아시죠? 어, 돌아가는 느낌이 좀 다르죠? 네. 그죠? 그래서 요런 서브는 회전은 어떻게 받냐? 쇼트로. 쇼트로. 어, 쇼트로. 자, 한번 받아볼게요. 자, 어떻게 받는지 볼게요. 자, 어허. 다시. 자. 어, 그죠? 오, 갖다 댔는데도 자꾸 튕겨나가죠? 네. 어, 그래서 각을 딱 맞춰주면서 좀 가운데로 좀 조준을 하세요. 가운데로 좀 조준을 하면서 화로 치지만 쇼트로 톡 하고 받는 거예요. 어, 쇼트로 좀 숙여서 해볼게요. 톡, 오우, 좋아요. 요런 느낌이에요. 자, 해보세요. 나왔어요. 톡, 자, 떨어졌어요. 자, 이건 뭘까요? 이 서브가, 예, 너클 서브가 되는 거예요. 어, 회전이 없는데 돌긴 돌았어요. 근데 쇼트 각도로 이렇게 갖다 댔어요. 네. 근데 떨어져요. 네. 그죠? 자, 그럼 이 똑같은 서브를 넣어볼 테니까 커트로 한번 받아보세요. 네. 자, 갑니다. 자, 오, 떠요. 자, 근데 들어오죠? 네. 자, 이런 것들이 너클 서브 종류예요. 아... 만약에 이 서브가 회전 서브였다면 돌면서 안 들어와요. 바깥으로 날아가 버려요. 아셨죠?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서브를 판단해서 네. 리시브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커트, 너클, 회전 요거에 대한 느낌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리시브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서브 리시브만 어려운가요? 보통? 백쪽보다는 이쪽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백쪽보다는? 네. 백쪽은 잘 받으시는구나. 아니, 잘 받는 게 아니고. 잘 받는 건 아니고. 자, 백쪽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제가? 네. 자, 백쪽으로 넣어볼게요. 자. 어어어, 좋아요. 어어어, 좋아요. 어어어, 이게 지금 회전 서브였어요. 아. 음악에. 확실히 회전 서브를 본인이 좀 넣을 줄 모르세요? 회전 서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자, 탁구를 이제 1년 정도 했으면 일단 회전 서브를 이제 돌려서 넣는 건 좀 쉬운 감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회전 서브류들은 받아보면 자꾸 이렇게 튕겨져 나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일단은 회전 서브를 갖다 대보세요. 갖다 댔을 때 네. 밑으로 떨어지면은 아, 회전 서브 아닌 거예요. 근데 갖다 딱 댔을 때 톡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회전이 진짜 있는 서브예요. 네. 자, 그러면 너클 서브가 더 많다 소리인데 네. 너클 서브는 어떻게 받는 게 좋다고 그랬죠, 아까? 세워서 커트.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혜영 아저님 배운다는 거. 드라이브? 드라이브가 있어요. 드라이브. 자, 그러면 드라이브를 너클볼은 네. 바로 공격을 해도 돼요. 그렇게 하는 걸 이제 2구선제라 그래요. 서비스를 바로 리시브에서 공격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자. 드라이브 자세를 잡아보세요. 네. 요건 아직 안 배우셔서. 그렇죠. 자, 요렇게 걸 수 있어요. 좀 더 확실하게 드라이브 네네.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눌러서. 자, 그렇죠.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처리해서 또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네. 드라이브가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스윙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드라이브가 늘어서 좀 앞으로 거는 걸로 수정이 되면 요것도 잘 들어올 거고요. 백핸드도 이런 게 오겠죠? 네. 백핸드도 이렇게 드라이브 혹시 한번 하실 줄 아나요? 아니요. 모르세요? 네. 자, 백핸드 한번 이렇게 돌리면 되거든요. 네. 그냥 한번 돌려볼게요. 한번 살짝 돌려보세요. 자, 갑니다. 자, 이렇게. 이런 구질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쇼트를 하잖아요? 쇼트 한번 해보실까요? 자, 쇼트. 자, 이렇게 떨어져요. 아. 요게 이제 너클 서브입니다. 네. 아셨죠? 그래서, 이 너클 서브가 들어오면 좀 드라이브 구질로 이제 받을 수도 있고, 세워서 커트를 해서 받을 수도 있구나. 네. 요거를 이제 가고. 자, 이거는 이제 짧은 시간에 안 될 것 같죠? 네. 짧은 시간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비공개 훈련을 통해서. 네. 리시브를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치료를 했어요. 오늘 쭉 이렇게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은 좀 많이 달랐고 네네네. 진짜 한 번에 딱 캐치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알았다고 바로 이렇게 탁구가 잘 되는 건 아니고 네. 좀 이제 연습을 통해서 네. 우리 노원 탁구 클럽이라 했나? 네네. 거기 가서 이제 코치님과 함께 네. 지금 배운 걸 상의를 해가면서 네. 좀 이렇게 연습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지 네. 이제 변화가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다음에 좀 봤을 때는 좀 드라이브가 좀 늘어서 왔으면 좋겠고 네. 아까 서브를 좀 보니까 네. 서브를 좀 와서 좀 치료를 더 받았으면 네.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 자, 오늘 치료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